아는 것이 힘이다. 좋은 말이지만 진정한 힘은 지식을 사용할 때 그때 나옵니다. 지식을 알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죠. 저는 지식을 종교 그 이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삶에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까지 적용하면서 화목한 가정과 경제적 자유, 제자들의 존경까지 얻게 됐죠. 오늘은 제가 평소 활용하는 한 가지 법칙을 소개해 볼게요. 바로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상호성의 법칙입니다. 좋은 행동을 하든 나쁜 행동을 하든 모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상호성의 법칙이 현실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지 뭐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적군을 붙잡아 추조하는 독일 병사가 있었어요. 당시 참호전의 특성상 대규모 병력이 전선 사이에 존재하는 무인지대를 통과하는 건 불가능했지만 병사 하나가 몰래 기어가서 상대 참호로 잠입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독일 병사는 이미 수차례 그런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다시 한번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능숙한 독일 병사는 또다시 무인지대를 은밀히 통과해서 참호를 홀로 지키고 있던 적군 병사를 급습합니다. 한가롭게 빵 먹고 있던 적군 병사는 심장이 떨어지게 놀랐고 바로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죠. 근데 공포에 사로잡힌 이 병사가 찰나의 순간 목숨을 살리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독일군한테 빵을 건넨 겁니다. 이 작은 호의에 눈물나게 감동한 독일군은 결국 임무를 완료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한테 호의를 베풀었던 적군을 차마 잡아갈 수 없었던 거죠. 상호성의 법칙은 이처럼 상대를 생포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지닌 군인에게조차도 본분을 잊게 만들 정도의 강력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보통 남자라면 군대에 가서 고강도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온몸이 지치고 허기진 상태에서 섭취하게 되는 음식은 심적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죠. 독일군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걸고 혼자 기어가 참호까지 갔는데 당연히 기진맥진하고 스트레스로 신경이 온통 날카로워졌겠죠. 이때 적군 병사가 건넨 빵이 아주 충격적인 호의로 크게 느껴졌을 것이고 상대가 더 이상 내가 죽여 마땅한 적군이 아닌 지친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준 그런 고마운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상호성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요. 워싱턴 DC 어느 지역에서 디너 파티가 열렸는데 갑자기 무장 강도가 침입합니다. 강도는 총을 겨누면서 돈 내놓으라 이렇게 협박했는데 누군가 식탁에 남아있던 와인과 치즈를 강도한테 권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 강도는 갑자기 사과하면서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의를 받아들인 강도가 결국 악의적인 행동을 접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상호성의 법칙이 이토록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 이유는 이것이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한테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면 내가 필요할 때 상대한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는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상대를 친절하게 대하면 친절로 돌아온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생겨야만 인간이 생존하기 유리한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타인에게 호의나 친절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추게 되죠. 물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착각한다는 그런 말처럼 호의와 친절을 아무리 베풀어도 비난하거나 그걸 또 곡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빠르게 걸러내시면 돼요.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유능하게 기능할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우리 사회는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받으면 되갚아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내가 먼저 상대한테 양질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해요. 저는 20대 때 심리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 집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숙학원 원장님들을 먼저 찾아가서 제가 가진 지식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제가 제대로 도울 수 있는지 아주 제대로 설명하면서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상상의 선물을 먼저 드린 거죠. 그런 상상의 선물에 먼저 감동받게 된 원장님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저는 또 그 기회를 받아서 상상의 선물이 아닌 실제의 선물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상호성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에서 멋지게 활용하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으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